me a 전 세계 이제 경공격기 시장에서는 아주 뛰어난 성능의 전투기라고 보여집니다. 차세대 전투기 F-15나 이런 전투기보다는 무장 능력은 많이 좀 부족한 전투기 계열들을 경공기로 부르고 있는데요. 비용과 성능 면에서 중국, 러시아, 유럽에 있는 훈련기 기반으로 베이스를 한 전투기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성능뿐만 아니라 비용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러시아나 중국 같은 그 나라의 전투기를 샀을 경우에 향후에 군수 지원이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군수나 지원 면에서도 좀 더 안정성이 있는 차이점은 쉽게 얘기하면 항속 고리나 첨단 이제 항전 장비, 무장 능력은 KF-20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고요. 기체 하면에 미사일 장착되는 부분을 그 내부 무장창을 또 댄다면 이제 첨단 5세대 전투기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전투기고요. FA-50 같은 경우는 5세대 전투기까지 발전할 수는 없고요. 첨단 항공기를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나라들이 다목적 전투기로 운영할 수 있는 최상의 전투기다. 비용과 성능 면에서 중국, 러시아, 유럽에 있는 훈련기 기반으로 베이스를 한 전투기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성능뿐만 아니라 비용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. 아프리카 스탠다드 버전을 가지고 이곳 이집트에서 공동 생산, 공동 마케팅을 함으로써 이 아프리카 지역 내에서의 저희들의 판로를 개척할 계획입니다. 경공격기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FA-50의 성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전투기는 없습니다. 외부에 공중급유 장치가 있고 첨단 정밀 조준 장치를 부착해서 지금 한국군이 운영하고 있는 FA-50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고 비용과 성능 면에서 중국, 러시아, 유럽에 있는 훈련기 기반으로 베이스를 한 전투기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성능뿐만 아니라 비용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. 이제 스펙이 우수한 훈련기가 이제 경공격기로 이제 세계 시장에 이제 나왔는데 거기에 그 성능을 따라오는 유사한 전투기들이 없다는 점이. 이 그 시장성과 함께 경쟁력을 갖춘 전투기가 F-50 전투기라는 거죠. 이집트가 IS 쪽 잔당 세력과의 어떤 전투라든지 필리핀의 만더나우섬의 어떤 반군이나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4세대 이상급 전투기를 투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 적들의 어떤 수준은 좀 상당히 낮은데 이런 국방비는 무한정 늘릴 수가 없잖아요. 대게릴라전이나 이런 이제 저강도 분쟁이나 전쟁에서는 이 정도 수준의 전투기도 충분하다는 게 지금은 4세대에 못 미치는 전투기이지만 앞으로 AESA 레이더를 탑재한다면 4세대급 이상의 전투기로도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우리가 빨리 FA-50도 성능 개량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뒷받침이 돼줘야 할 것 같습니다. 당분간은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이 이제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경공격기 수준의 어떤 전투기들이 새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FA-50가 현재뿐만 아니라 너무 먼 일은 아니더라도 이제 일정 기간 동안은 이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과 함께 경공격기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FA-50의 성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전투기는 없습니다. FA-50 자체가 T-50 훈련기를 베이스로 만들어졌는데 T-50 자체가 훈련기로서는 매우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투기로 개량이 됐을 때는 비용과 성능 면에서 중국, 러시아, 유럽에 있는 훈련기 기반으로 베이스를 한 전투기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성능뿐만 아니라 비용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KAI에서 유럽에 제시하고 있는 거는 그 유럽 수출형으로서 외부에 공중급유 장치가 있고 첨단 이제 정밀 조준 장치를 부착해서 지금 한국군이 운영하고 있는 FA-50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고,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이 이제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쪽으로 막 집중하다 보니까 경보공격기 수준의 어떤 전투기들이 새로 개발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은 이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과 함께 우상 성능을 갖춘 전투기로 지금 도입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. 기존 이제 F-50 전투기보다는 뭐 레이더 탐지 범위가 훨씬 넓어지고 좀 더 정교하게 뭐 탐지와 추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대공뿐만 아니라 공대지도 탐색이 가능하거든요. 도입하는 국가들이 싸워야 할 적들은 최첨단 무기체계를 가진 적들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5세대급이나 4.5세대급 이상의 전투기를 투입을 해서 전투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FA-50 전투기가 가성비가 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이런 대게릴라전이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재래식 전투에는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. 정부의 어떤 뒷받침은 과거의 예년과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. F-16 전투기도 지금 성능 개량을 하겠다고 하지만은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것이 없어요. 수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생산 라인에 대한 어떤 정부의 지원도 좀 필요할 걸로 보여지는데, 뭐 K방산을 강조하는 현 정부지만 결국 그 방산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들은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서 좀 아쉬움이 좀 크지요. Naprawdę rozpoczęło długi okres odchodzenia od sprzętu postsowieckiego w polskim lotnictwie. Zaczyna moment, kiedy rozpoczynamy zamykanie tamtego długotrwałego okresu, kiedy rozpoczyna się początek końca obecności. Zresztą myśliwskie będzie w tamtym momencie używało już lotów z szeroko pojętej rodziny Lockheed Martin, F-16, F-35 i właśnie FA-50. Polskich Sił Powietrznych pełną specjalizację myśliwcą, wyspecjalizowane wykonywanie różnego rodzaju właśnie zadań, różnego rodzaju misji. Co mnie osobiście bardzo cieszy, w sensie perspektywicznym. Nasi koreańscy partnerzy patrzą na tą współpracę także jako otwarcie dla koreańskich samolotów myśliwskich na rynek Unii Europejskiej, na rynek Sojuszu Północnoatlantyckiego w tej jego części. Południowo-koreańskim w tym zakresie na pozostałą część Unii Europejskiej. Dziękuję bardzo. Nowoczesnymi samolotami FA-50. To będzie skok generacyjny. Można powiedzieć, że skok o dwie generacje, kiedy z panem pułkownikiem wywodzą się F-16, z której wywodzą się F-30, że te samoloty są praktycznie tożsamiając się na opinię pana generała. Pilot F-16 czuje się w samolocie FA-50. Pierwsi polscy piloci polecą do Korei Południowej, żeby szkolić się tak, żeby już w połowie przyszłego roku, kiedy będziemy mieć użytkować te samoloty, żeby wejść płynnie w dyżury bojowe sojuszniczymi, natowskimi, a że są to samoloty bardzo zbliżone. Dziękuję. KAI 역사 이래로 단일 사업으로서는 가장 큰 규모의 계약 사업이라는 겁니다. KAI가 해외 수출을 추진하면서 유럽과 미국 시장에 진출을 굉장히 염원을 냈습니다. 근데 이번에 그 염원이 달성이 됐다는 겁니다. 이번 수출을 계기로 유럽 진출이나 미국 진출의 동력으로서 활용할 예정입니다. 전투기로서 적지만 강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. 우수한 파워, 또 기동성, 무장 장착성, 또 안정성, 현재와 미래가 필요로 하는 그런 모든 전투적인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. 이건 뭐 제가 직접 타봐서 확인된 성능들인데 사작으로 와가지고 강조한 게 수출과 R&D였습니다. R&D는 제가 판을 깔아주면은 우리 연구원들이 많은 일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수출은 제가 조종사 출신이고 또 시험병을 했기 때문에 좀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수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FA-50은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비행을 일찍 결심을 했습니다. 우리 KAI가 정말 좋은 비행기를 만들었다는 것을 이렇게 체험을 했고 정말 훌륭한 비행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FA-50은 세계의 어느 국가의 비행기보다도 우수하다는 것을 이 사장이 확인을 했고 또 확신을 시켜드립니다. 수출과 함께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수출 전략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공동 연구개발이나 공동 생산, 또 공동 마케팅 등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수출 모델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전 세계에 FA-50을 수출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예정입니다.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'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'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'm acing this test